최전판이 버려졌대요. 버려졌대요. 최전판이. 여정 씨는 평수였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영원히 가질 수 없는 여자인 거죠. 종욱 씨한테. 근데 민주 씨는 왜 내관이? 원래 내시가 아니었고요. 내시가 되는 그런 예. 저의 연인이었다가 어쩔 수 없이. 아, 그래서 네. 그 자기의 거를 희생하고. 자기 거를. 자기 모든 것을 그렇죠. 희생하고. 맞아요. 아니, 원래 이제 국밥이나 죽을 말아보시오. 자기의 거 희생하고 사랑하는 여인 옆에 그렇지. 있고 싶은 아니, 거잖아. 아니, 자기 거를 희생하고 간 게 아니고요. 희생당해서. 복수를 위해서. 이게 좀 뭐 영화에 노출신도 좀 있다고. 예. 배드신 할 때 옛날에는 오. 감독하고 오디오 감독님만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 할 때 눈 되게 빛네. 이거는 전 스텝 다 있을 때 배드신을 지금. 아니요, 저희도 현장도 좀 굉장히 좀 흑막을 쳐놓고요. 주요 스텝만 들어가서. 그래? 근데 키스씬 같은 거 하다가 엔진 하면은 막 웃고 막 다시 하고 그러잖아요. 네. 배드신 하다가 엔진 하도 그렇게 막 즐겁게 막 이렇게. 아, 저 그런 얘기를 왜 이렇게 어떻게 하세요? 아니, 이거 질문이 아주. 아니, 그 뒤에서 내용 막 이러고. 아니, 그 질문을. 아니, 이렇게 우유해. 되게 말이 없었잖아요. 궁금한 게 좀 많습니다. 배드신이. 근데 좀 엔진 하면 좀 약간 민망한 거 같지 않을까요? 저희 뭐 이거 담요가 중요하죠, 엔진 하면. 왜요? 엔진 하면 그 자세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자세인데 이제 엔진 하면 스텝이 담요를 갖다 주잖아요. 아. 네. 그럼 꼭 이렇게 두 개 갖다 주면 고마운데 하나만, 하나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남자가 희생할 때가 많죠. 이렇게 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정 치고 제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담요 갖다 주고 이렇게 딱 있다가 그냥 오빠 오빠도 같이 아 괜찮아 괜찮아 덮어 덮어 이러고 있죠 이제. 오빠도 오빠도 같이 덮어란 얘기는 혼자 덮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진짜 왜냐면 너무 실내인데도 추웠기 때문에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도 제가 오빠 발도 덮어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약간 여배우들이 노출이 좀 있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 근데 그게 네. 뭐랄까 이유가 있는 신이니까. 멋있잖아. 영화가 멋있어. 영화가 멋있어. 이유가 없어 보이면 좀 생각의 차이였던 네, 것 같아요. 조금 마음이 아픈데 이유가 있는 신이니까.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해피투게더 노출이 있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아, 이 정도 작품이라며. 이 정도 작품이라며. 아, 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 이번 카메라 한 분이면 꼭 이래 보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열정도, 네. 야, 이게 저 세 분 못지 않습니다. 네. 네. 예. 아. 방금 씨도 노출이 있어도 해피투게더. 이래 좀 있어요. 그래도 동욱 씨는 그 저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네? 아이고, 왜 또? 아, 예. 촬영하는. 촬영하다가? 하다가 중간에. 이 영화 찍다가? 네. 예. 아이고. 가장 중요한 씬 찍을 때였어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씬과 모든 배우들이 다 나오는 씬에. 아. 제가 혼자 막 설치는 씬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조금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게 그 화면에 어색하게 나왔어요? 전혀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때. 진짜? 네. 왕을 민준 씨도 하고 싶었을 거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저거. 아 그럼요. 한 적도 있죠, 그리고 왕 한 적 없죠. 없죠. 저는. 민준 씨는 왕 한 적은 없는 거 같아요. 저는 신분으로 따지면 데뷔할 때 드라마도 최하. 네, 하층민이었고요. 보통 그 왕보다는 근데 좀 그런 저 무사 이런 역할 좀 많이 하잖아요. 좀 아씨 옆에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묵묵히, 묵묵히. 네, 묵묵히. 네, 그래서 몸이 좀 고생을 많이 하네요. 아, 이번에도 올겨울에도 영화 16도의 날이 이틀 있었거든요. 네.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그날 둘 다 같은 신이었어요. 맨발? 오빠가 맨발에 눈밭에서 오. 맨발에 그 상인 하나 입고 이렇게 배가 펄럭펄럭 보이게 그런 옷을 입고 이틀 동안 촬영을 했어요. 너무 영화배우들도 쉬운 일이 아닌가. 그럼 정말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촬영하니까. 처음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뭐 민주 씨 좀 너무 추우시죠? 이러면 웬만하면 아 괜찮아요. 다들 고생하는데 저만 춥나 뭐 이랬는데 맨발로 촬영을 시작하니까 영화 16도에 점점 눈 위에서는 정말 6초를 못 있어요. 그러니까 6초 정도 있으면은 맨발이 멘붕이에요. 맨발의 멘붕. 맨발의 멘붕이. 정말 이렇게 뭐 카메라가 못 따라가서 촬영을 못 했다고 다시 찍자 그러면은 저 진짜 계속 촬영 못 하거든요. 이런 말이 나와요. 짜증나니까. 아, 처음에는 아유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저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촬영하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짜증나죠. 태블이 이번에 찍은 영화가 사랑에 미쳐서 푹 빠져.